만나면 좋은 친구 MBC. 감독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게 선물이에요. 어머, 뭐 선물까지 감사해요. 오, 립스틱이네. 어때요? 저 예뻐요? 저 안 어울리는데. 뭐야, 자기가 골라놓고 에이 일부러 이거 준 거죠. 못생겨 보이게 하려고. 아, 또 당했다. 안 되겠어요 여러분. 새해 예쁘고 생긴 얼굴 또 나만의 맞춤 선물을 위해서 제가 직접 좀 만들어야겠어요. 같이 가보실까요? 감독님 미워요. 나에게 어울리지 않은 색은 이제 그만. 마음에 쏙 드는 색을 고르지 못했다면 여기 주목. 세상에 단 하나뿐인 나를 위한 선물, 나에게 어울리는 선물, 이제 직접 만들어 보시죠. 나에게 어울리는 색을 찾아라. 특명을 받고 출동한 유혜정 리포터가 찾아간 곳은 어딜까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새해보다 너무 속상한 게 제 얼굴 보세요. 이게 무슨 일이에요? 립이 이렇게 안 맞을 수가 없는데 여기 오면은 좀 저한테 딱 맞는 립스틱을 만들 수 있다고 해서 왔어요. 네 맞아요. 저희 공방은 찰떡 립스틱을 만들 수 있는 공간이에요. 와, 온갖 색은 이곳에 다 모여있는 것 같은데요. 먼저 나만의 색을 찾기 위해 퍼스널 컬러를 알아볼까요? 간단하게 웜, 쿨 어떤 건지 확인을 해볼 거예요. 2000은 웜톤, 쿨톤 번갈아 가면서 나와요. 그래서 어떤 컬러감이 더 잘 어울리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네. 자, 웜톤, 그리고 쿨톤. 와. 조금 더. 와, 저 노란색 안 맞는다고 생각했는데. 아까 전에 있던 노랑을 보면 오히려 훨씬. 맞아요. 이목구비가 네. 멀리 떨어져 보이지만 미간에 조금 더 좁혀져 보이는 봄웜톤, 브라이트톤이 조금 더 잘 어울린다. 오늘 유혜정 리프터의 찰떡궁합 립스틱은 어떤 걸지 이제 만들어 볼까요? 네, 만들기 전에 저희 네. 향을 한번 골라볼 건데요. 이 오일은 천연 에센셜 오일이라 굉장히 립스틱을 바를 때 향이 풍부하게 나는 오일이라고 보시면 돼요. 뚜껑 어머. 향을 한번 맡아보시겠어요? 네, 좋아요. 레몬이랑 오렌지도 괜찮아요. 어, 그래요? 그럼 네. 그렇게 해볼래요? 네, 좋아요. 아까 봄 웜톤 컬러감이 굉장히 잘 어울리셨거든요. 제가 뭐 몇 가지 예시를 드려볼게요. 자, 이렇게 꾹꾹 눌러서 색감을 섞어볼 건데요. 자, 이렇게 보는 거랑 손등 발색해보는 거랑 또 달라요. 손등 그래요? 한번 접어보시겠어요? 오, 굉장히 그러네요. 밝아졌죠? 네. 그래서 이렇게 색감을 한번 확인해보고 나서 다른 컬러감도 한번 만들어볼게요. 네. 어울리는 색을 조합해서 섞고 나니까 만들어지는 색이 이렇게나 달라지네요. 오, 잘 받을 것 같아요. 아까 발랐던 컬러감이랑 비슷하죠? 기분 좋아요. 직접 만든 색조합에 천연 오일을 한두 방울 떨어뜨리면 완성인데요. 이렇게 만들어진 립스틱을 약한 불에 잘 녹인 다음 틀에 넣고 굳히면 완성! 세상에 하나뿐인 유혜정 립스틱! 색감도 너무 예뻐요. 진짜 잘 어울리실 거예요. 이거 그럼 발라볼까요? 네, 한번 발라보실게요. 좋아요. 너무 예쁘다. 여러분, 저 예쁘지 않나요? 저는 이 색조합을 정말 찰떡처럼 저한테 맞춰주신 게 신기했거든요. 이게 뭐 정답이 있는 거예요? 따로 정해진 레시피가 있는 거는 아니고요. 이제 퍼스널 컬러 진단을 하고 나서 나온 결과값과 고객님이 좋아하시는 스타일을 같이 합쳐서 만들어지는 컨설팅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진짜 오늘 저의 맞춤 립스틱과 또 찰떡 틴트까지 만들어봤는데요. 저 정말 너무 행복해요. 혜정 리프터에게 어울리는 또 다른 무언가를 찾으러 왔습니다. 여긴 뭘 만드는 곳일까요? 예쁜 초를 만들러 왔을까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와,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일단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오늘 저 외모가 어때요? 너무 아름다우십니다.
향수나 뭐 이런 것도 좀 만들고 싶은데 여기 보니까 엄청 다양한 것들이 있네요. 디퓨저 만들기, 향수 만들기, 다양한 캔들 체험도 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고체 방향제도 만드실 수 있어요. 진짜 다양하게 많네요. 실제로 좀 어때요? 네, 요즘에 사람들이 자기만의 개성이 강하고 자기만의 스타일을 추구하다 보니까 본인이 원하는 향이나 색을 넣어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가족분들, 친구분들, 연인분들이 많이 찾아주세요. 향수를 만들기 위해서는 베이스가 중요하죠. 그래서 이렇게나 많이 준비된 기본 향수들이 있습니다. 지금 굉장히 뭔가 종류가 많으니까 몇 가지 선별해서 맡아볼까 봐요, 선생님. 좋아요. 일단 향 먼저 맡아보시면 되는데요. 뚜껑 열고 향을 맡아보시다가 내 취향이 아닌 건 과감하게 빼버리시고 내 취향이다 싶은 것들은 향지에 묻혀서 골라보시면 됩니다. 신중하게 좋아하는 향을 골라보는 유혜정 리포터. 드디어 향을 골랐나요? 제가 진짜 좋아하는 향은 이 향인 것 같아요. 딱 하나의 향. 찾은 이 원료로 향수를 만들어 보고 싶어요. 혜정 리포터가 고른 향은 바로 카날. 유명 향수 브랜드의 향과 비슷한 향으로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향이라고 해요. 이 아름다운 향을 바탕으로 나만의 고유한 향수를 만들었는데요. 이렇게 예쁜 병에 넣으면 끝! 아, 진짜 드디어 찾았습니다. 인생 향수 완성됐고 이제 이렇게 막에만 딱 마무리를 지으면 향수가 끝난대요. 생각보다 오래 걸리지 않았어요. 향 고르는 거 빼고는 만드는 건 굉장히 간단합니다. 베이스 향만 있다면 향수 만들기는 생각보다 쉬운데요. 명품 브랜드에 나오는 제품 못지않은 나만의 향수가 만들어졌습니다. 너무 좋아요. 진짜 제가 찾던 그 향 그대로예요. 진짜 만족해요. 나만의 향수를 만들었다는 거, 그리고 나만의 향기를 풍길 수 있다는 게 너무 좋은데 이게 또 새해니까 저만 좋을 수 없잖아요. 누구에게 선물하고 싶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제가 이거 놓칠 수 없는 이 향, 이게 너무 아쉬워서 이걸로 다른 거 만들어보고 싶다고 했잖아요. 네. 다른 체험이 있죠, 선생님? 그러면 보기도 좋고 향도 좋은 왁스 타블렛 한번 만들어볼까요? 오, 왁스 타블렛! 고체 방향제를 예쁘게 장식할 말린 꽃들을 먼저 준비해주고요. 어떻게 자리를 잡을까? 도안지에 미리 장식을 연습해봅니다. 도안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제 제가 왁스를 드리면 거기에 향을 넣고 섞어서 이 틀에 부어줄게요. 아, 좋아요. 왁스를 녹인 냄비에 혜정 씨가 좋아하는 향을 조금씩 넣은 다음 틀 안에 향을 가득 담은 녹은 왁스를 붓고 말린 꽃으로 장식을 한 후에 굳히면 되는데요. 이렇게 완성된 고체 방향제. 혜정 씨 예술적 감각이 이제 빛을 발하나요? 누가 받게 될지 너무 부럽습니다. 저만을 위한 특별한 립과 그리고 나만의 향. 게다가 누군가를 위한 특별한 선물까지. 안성맞춤 새해 선물 어떠셨나요? 저 혜정이가 했다면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선물해보세요. 누구나 쓰는 똑같은 제품, 똑같은 색이 아닙니다. 내가 직접 만든 이 세상에 하나뿐인 선물. 2024년 나만의 색과 향으로 뽐내보시는 건 어떨까요?이렇게 추운 겨울방학 기간에 우리 가족들 대체 어디로 놀러 가야 될지 상당히 난감하시죠. 그래서 오늘 왕왕이 리포터가 준비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특별히 전문가님 한 분을 모셨거든요. 여러분 함께 불러볼까요? 전문가님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초등학교 3학년 강승창입니다. 그럼 오늘 제가 초등학교 3학년 전무관님과 함께 오늘 낱낱이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무관님 출발할까요? 출발! 첫 번째로 찾아간 곳은 상주에 위치한 거꾸로 옛 이야기 나라 숲. 이름만큼이나 건물 외관도 호기심을 콕콕 찌르죠? 이야,
외관부터가 독특한데요. 바람이 부니까 물결처럼 일어나는 게 정말 정말 신기해요. 외관도 이렇게 독특한데 실내에는 얼마나 재미난 것이 있을지 벌써부터 기대가 되는데요. 승창아, 한번 들어가 볼까? 그래. 예! 작년 6월 정식 오픈해 아이들의 공간이자 아이들의 의한, 아이들을 위한 공간으로 다양한 스토리와 테마를 더해 재미까지 챙긴 곳인데요. 이곳은 누구에게도 발견되지 않은 전설 속의 나라가 있다고 합니다. 그 나라로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알았어. 갈게. 기다려. 야. 푸른 숲, 다양한 나무들을 지나 숲을 헤매다 보면 여행을 도와줄 용을 만나게 되는데요. 가상현실 체험 어떠세요? 가상현실 체험이 만족스러웠다면 이것도 강력 추천! 승창아, 여기 문제가 있어. 거꾸로 하우스로 가는 길을 알려준 우복동 친구는 누구일까요? 자, 뭘까? 머리에 뿔이 있는 거. 여러분은 다 아시죠? 그럼 거꾸로 마법사의 집 구경 한번 해볼까요? 전장에는 빨간 장작이 타오르고 두 사람이 들어가도 거뜬한 찻잔은 목욕탕으로 써도 좋을 것 같은데요? 정형화된 세상을 벗어나 새로운 시각과 삶의 여유를 배울 수 있는 곳. 아이들의 상상력을 자극하기엔 그만일 것 같죠. 너무 재미나게 놀다 보니까 승창이를 잃어버렸네. 아, 대체 이게 어디 간 거야, 진짜. 아, 감독님, 우리 승창이 봤어요? 아, 어디 갔어? 어? 승창아! 아, 여기서 지금 뭐 하고 있어? 나 가면 만들기 체험하고 있어. 가면 만들기 체험? 응. 아, 저 선생님. 네. 여기는 뭐 하는 곳이에요? 가면을 여기서 만드시고 그 가면을 쓰시고 숙각꾸기, 감당기, 그리고 눈굴리기 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입니다. 여기는 이야기 공작실. 동물 가면을 쓰고 네 가지 모션 체험을 할 수 있는데요. 상주의 사계절을 다양하게 맛보며 즐길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들부터 어른까지 간단한 동작만으로도 쉽게 즐길 수 있어 가족들과 같이 놀기에 참 좋을 것 같죠. 아이들을 이길 수 있나요? 이어서 찾아간 곳은 영상체험시설인 별바다 나루터. 보통의 원형 극장처럼 보이지만 하늘에서 내려다보는 것처럼 영상을 관람할 수 있는 독특한 구조의 영화관입니다. 승창아, 여기에 나오는 영상을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들어? 자연에 나무들이 다 없어지니까 동물들도 없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거꾸로 옛 이야기 나라 숲에 오니까 아이들한테 정말 교육도 그리고 재미도 이 두 가지를 다 잡을 수 있는 그런 유익한 공간인 것 같습니다. 정말 정말 재밌지, 그지? 어, 정말 신기해. 아, 여러분도 함께 오면 좋을 것 같아요. 어린아이가 있다면 이것도 빼놓을 수 없죠. 거꾸로 실험실에서는 가족들과 다 함께 만들기 체험도 즐길 수 있고요. 힘 넘치는 아이와 함께라면 다양한 기구를 즐기며 신나게 놀 수 있다는 말씀. 아, 이렇게 2층에는 놀이터가 있으니까 너무너무 잘 놀기는 하는데 아, 아빠는 힘들어. 너무너무 힘들다. 승창아, 이제 가자. 그만 놀고. 힘들어. 두 번째로 찾아간 곳은 경북 의성. 매년 많은 사람들이 조문국 사적지를 찾는데요. 계절마다 다양한 경치를 즐길 수 있고 걷기에도 좋은 코스도 많아 찾는 사람들이 많은 곳 중 하나입니다. 그중에서 이번에는 조문국의 역사와 옛 의성의 발자취를 살펴볼 수 있는 조문국 박물관을 방문했는데요. 다양한 유물들은 물론이고 옛 생활상을 재현한 것까지 아이들과 함께하기에 더없이 좋은 곳입니다. 승창아, 응? 여기 박물관 진짜 볼 것도 많고 재밌지, 그지? 응, 근데 멋지긴 한데 뭐 하는 곳이야? 여기는 뭐 하는 곳이냐면, 아, 선생님 도와주세요! 아,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의성 조문국 박물관의 학예연구사 최강국입니다. 조문국 박물관은 말 그대로 이제 옛날 의성 지역에 조문국이라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조문국 사람들이 사용했던 그 유물들, 토기류라든가 그 무덤 양식, 그런 것들이 안에 들어가면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이곳은 다양한 전시실과 열린 수정구, 대형 강당과 공연장까지 갖춰져 있어 지역의 복합 문화 공간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선생님, 어떤 종류 토끼가 제일 많아요? 아, 여기 이제 경주 지역하고 약간 좀 차이가 나는 그런 토끼들이 거 있는데 저 가운데에 그 줄 문양이 여기 있는 거 보여요? 경주 거보다 요 의성 거는 저 둘리라는 줄, 요걸 이제 돌대라 그러는데 여기 경주 거보다 약간 좀 더 뾰족하게 튀어나온다고 합니다. 예.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 옛 유물들 재미있는 해설과 함께라면 참 좋겠죠. 이것은 조문국 박물관의 또 다른 볼거리, 즐길거리, 바로 상상 놀이터인데요. 다양한 체험을 즐길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박물관이라 너무 딱딱하다고요? 노노노, 무슨 말씀? 발굴 체험부터 놀이시설까지 아이들이 마음껏 즐길 수 있어 가족들이 함께 나들이 오기 딱이라고요. 승창아, 오늘 슬기로운 방학 생활을 위해 아빠랑 함께 나와봤는데 어땠어? 재밌었어. 재밌었어? 응. 진짜? 얼마 남지 않은 겨울 방학. 아이들과 함께 이렇게 나들이 나와서 여러분 남은 방학도 즐거운 추억 함께 만드세요. 오랜만에 맞은 겨울 방학. 우리 아이들 지금 뭘 하고 있나요? 날씨가 추워 밖에서 놀기 걱정된다면 알차고 재미있는 실내 놀이시설 찾아보는 건 어떨까요? 뚜벅이라고 다 같은 뚜벅이가 아니죠. 더욱 핫하게, 더욱 슬기롭게 여행을 두 배로 즐기는 방법. 메이드 바이 비장의 맛. 진짜 비장에서만 맛보실 수 있는 맛입니다. 오, 좋다. 됐습니다. 수동이에요. 와, 야, 짱보다네. 와.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슬기로운 뚜벅이 여행 그 첫 번째 장소는 바로 이곳. 자, 오늘도 동해선을 타고 두 다리로 기장에 도착했습니다. 뚜벅이, 뚜벅이. 오늘은요, 이 뚜벅이 여행자들을 위해서 기장을 아주 핫하게 즐기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알려드릴 겁니다. 제 이동 수단을 찾을 겁니다. 우와, 이거다. 우와, 너무 귀여운데? 와, 귀여워. 이게 뭐야? 찾았다. 나만의 전기차. 뒤통수에 QR코드를 스캔해서 이용 가능. 4대가 있어야 트이지. 네네. 다음. 그러면은 여기서 눈앞에 있는 차가 5021. 그럼 요거를 클릭. 차량 옵션 에어백 후방세서 내비게이션 다음. 확인하고 결제 카드에서 필수 이렇게 하면 끝. 아니, 외모는 귀여운데 문은 왜 이렇게 터프하게 열리나요? 반할 뻔했잖아요. 날개가 이렇게 펼쳐지네. 어떻습니까, 여러분? 좀 멋있나요? 제가 말하고도 자꾸 헛웃음이 나옵니다. 제 드림카가 람보르기니였는데 드디어 마보르기니를 타봅니다. 예. 아니, 근데 생각보다 밖에서 봤을 땐 되게 좁을 것 같았거든요? 근데 안에가 넓어요. 게다가 뒷자리 한 명도 태울 수가 있으니까 라고 호기롭게 이야기했지만 저는 늘 겁쟁이랍니다. 그래도 출발. 오, 좋다. 전 장롱 면허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일반 이륜 자동차? 아, 자전거? 그런 느낌이라가지고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장롱 면허자나 초보자도 쉽게 운전할 수 있어서 마음이 편하더라고요. 5분 정도 운전하니 오늘의 목적지가 보이죠. 뚜벅이 여행 두 번째 장소는 바로 기장 공수마을입니다. 아, 이 기장의 이 바다 냄새가 그냥. 와! 주차하고 내 맘대로 오픈하는 반자동 시스템. 수동이에요. 고생했다. 마보르기니 그냥. 아, 좋았어요. 와, 야, 짱보다네. 와. 거기 그냥. 떨리네. 안녕하세요. 마음에 여유가 좀 생기네요. 남한테 인사도 하고. 이게 이제 뚜벅이 여행은 너무너무 좋지만 이렇게 남한테 또 차가 또 생기다 보니까 이렇게 여유롭게 인사도 하면서.
제 마보르기니와 함께하니까 또 기장 바다가 색다르더라고요. 한참 힐링했습니다. 기장에는 이렇게 작은 어촌 마을들이 정말 많거든요. 근데 이런 곳에는 차를 타고 들어오게 되면은 지나가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작은 마이크로카 하나 가지고 이렇게 들어와 보시면은 진짜 이 해변가라든지 골목을 다니기가 진짜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오, 또 이렇게 또 운전을 할 수 있으니까 너무 좋아. 오. 아, 이렇게 또 기장 구경도 하고 드라이브도 하고 운전도 하니까 뭐가 고파요? 배가 고파요. 그래서 오늘은 기장에서 이걸 안 먹으면 굉장히 섭섭하다는 그 음식을 먹으러 갑니다. 기장하면 대표 명물이 바로 이 먹장어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그냥 먹장어 아니고요. 볏짚에 불을 피우고 철망을 얹어준 다음 살아있는 먹장어를 구워주는 짚불 먹장어. 지글지글 노릇노릇. 아우, 짚불 향이 여기까지 나는 것 같아요. 옛날에는 이렇게 안 하고 이 짚을 논에다가 노다지 넣어놓고 그냥 그러다가 양치를 해갖고 꼽아 드셨는데 지금은 이제 우리가 영업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하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가지고 까맣게 익은 껍질을 그대로 벗겨내면 뽀얀 속살 등장이요. 와! 짚불에 구우면 좀 다른 점이 있어요? 최고의 하력을 가지고 순식간에 약 사그라드니까 그 점을 이용을 해서 그렇게 해서 익히니까 이 수분이 그대로 있다 이거. 자, 드디어 짚불과 양념 반반이 나왔습니다. 야, 진짜 아름답다. 저는 태어나서 이 짚불 공장을 처음 먹어보거든요. 찍어가지고 인생 첫 짚불 먹장어. 과연 그 맛은 어떨까요? 와, 이 짚불 공장어는요, 탱글탱글하면서 쫄깃쫄깃하면서 고소함까지 들어갔어요. 특히나 잔뼈가 없기 때문에 정말 부드럽습니다. 아, 근데 양념도 꼼장어가 이렇게 실해요. 그냥 이 양념 향 너무 좋아. 이 특제 양념 소스가 매콤해요. 특히나 이 양념장 안에 한약재가 이제 들어갔다고 하는데 한약 냄새는 전혀 안 나고요. 요 채소랑 같이 구워냈기 때문에 배어 나오는 그 단맛이 너무 맛있어요. 이 음식에 또 쌈이 빠질 수가 없잖아요. 궁합이 좋은 장아찌들과 한 쌈 먹으면 여기가 바다죠. 메이드 바이 기장의 맛. 진짜 기장에서만 맛보실 수 있는 맛입니다. 아직 안 끝났나 싶으실 테지만 K간식이라 불리는 볶음밥을 빼놓으면 섭하죠. 따끈할 때 팍팍 긁어서 한 입. 이번에는 기장에 새로 생긴 핫플레이스를 제가 한번 가볼 거예요. 185번이 이곳으로 가거든요. 정비장이다! 어? 185번을 21분 기다려야 된대요. 아, 이게 햇빛이 아니라 야, 정류장 문자에 이게 온도가 들어와요. 오! 온열 의자 덕분에 따뜻하게 기다릴 수 있어 너무 좋더라고요. 뚜벅이에게 참 감사할게요. 이제 여기서 딱 두 정거장만 이동하면 되는데요. 도착했습니다! 오케이, 렛츠 고! 자, 이렇게 또 걸어가면 된다고 하거든요. 어? 뭐야? 뭐였어? 여기다! 여기에 LP판이 엄청 많아요. 와, 이게 지금 다 스피커에다가 저 끝까지 LP판으로 딸려 있는 거거든요. 와, 이런 데가 있다고? 이것도 그럼 LP가? 이건 뭐야? 야, 이게 LP판이에요. 이것도 다 LP판이다. 여기 감상하는 공간까지 있나 봐요. LP 전시회에 온 듯 팝송부터 가요까지 유명 음반들이 총집합한 이곳. 들으실 건가요? 사실 건가요? 안녕하세요. 네, 저까지 LP판이 이렇게 서 있던데 도대체 뭐 하는 곳이에요? 아, 여기는 이제 LP를 청음할 수 있는 공간인데요. 아날로그 감성을 좀 그리워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좀 새롭게 아날로그 감성을 체험하실 분들이 오셔서 노래 듣고 같이 뭐 음료 마시고 뭐 주류도 같이 판매하고 있어서 그런 문화 공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세요. 작년까지 제가 기장에 있었을 때는 못 봤거든요. 이거 언제 생겼어요? 저희 12월 1일에 오픈했습니다. 작년 12월 1일, 이게 딱 한 달 정도 조금 지나네요. 그렇죠? 맞습니다. 네. 평소에 듣고 싶었던 LP를 마음껏 감상할 수 있는 특별한 카페인데요. 이런 아날로그 감성도 참 좋지만 와,
커플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이색 데이트 장소로도 인기 만점입니다. 또 이곳에는 곳곳에 포토존을 설치해서 멋진 인증샷을 찍기에도 참 좋았습니다. 아, 2층은 저희가 공연장으로 준비하고 있는데 아직 예정된 공연은 없고요. 자리로도 이용하실 수 있어서 올라가셔서 사용해보셔도 되시고 사진도 찍으셔도 되시는데 아니, 아, 이렇게 주의사항을 이렇게 그림으로 그리신 분은 처음 봤어요. 그러니까 모든 게 여긴 다 아날로그예요. 가라아기 얼마나 맛있게 요까지가 메뉴 이름입니다. 밥보다 맛있는 피자. 얼마나 맛있는지 궁금하네. 드디어 자리에 착석하고 이곳의 시그니처 음료인 레드티로 목을 촉촉하게 적셔주면 준비 완료! 아, 미르즈를 골랐습니다. 미르즈. 이렇게. 전 옛날에 LP판 보지도 못했거든요. 전 LP 시대가 아니에요. 저 정말. 그쵸. 시켜둔 상태에서 안쪽을 살짝 밀어주시면 이렇게 판이 돌기 시작하는데 여기 맨 끝에부터 1번 트랙이라서 혹시 순서대로 들으시려면 여기서 바로 다운시켜주시면 소리가 나기 시작하고요. 자, 여러분도 이 LP의 매력을 한번 빠져보시죠. 솔직히 이게 앞에 화면도 없고 그냥 노래만 들어가지고 이게 무슨 매력이 있지? 저는 솔직히 이 생각을 했었는데 노래가 바뀔 때마다 내 앞에 다른 그림들이 그려져요. 그 노래에 맞게. 그리고 음악 소리도 되게 크게 쫙 옆으로 들리면서 그 악기 소리도 엄청 구체적으로 들리고요. 한 번씩 지지직 지지직 하는 그 매력이 바로 LP판의 매력이 아닌가 싶어요. 이 노래 모르시는 분들 없으시죠? Still a light that shines on me. Shine on till tomorrow. Let it be. I wake up to the sound of music. Mother Mary comes to me. Speaking words of wisdom. Let it be. 제가 오늘 추천해드린 기장여행 꼭 한번 해보시고요. 저는 이만 LP 즐기러 갑니다. 기상청 체육대회 때 비 온다며 기상청 하면은 많이 혼나는 기관으로 많이들 알고 계세요. 슬프기도 하고요. 많이 억울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감정이 이제 뒤섞일 때도 많이 있지만 저 예보관들의 일을 이해해 주시는 국민들이 많아지고 계셔서 예전보다는 좀 많이 좋아진 상태입니다. 전주기상지청 관측예보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우남철 사무관입니다. Everybody got that blue face on and I'm smiling. 예보의 출발점이 되는 이제 기상 관측 장비들이 있습니다. 저희는 그걸 관측 노장이라고 하는데요. 이 관측 노장을 이제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상의 가장 기본이 되고 있는 기온, 습도, 바람과 같은 여러 가지 요소들을 관측하고 있는 관측 장소가 되겠습니다. 겨울철에 사용하고 있는 적설 관측 이제 장비입니다. 한 시간마다 얼만큼 쌓여있는지를 측정을 하고 그다음에 3시간마다 얼만큼 쌓여있는지를 측정을 하고 우리 도민들께서 많이 관심을 가지는 것 중에 하나가 전북 지역이 언제 첫눈이 많이 납니다. 이런 장비가 자동으로 첫눈을 감지했다고 하더라도 그건 첫눈으로 치진 않고요. 예보관들이 근무하는 곳에서 사람이 직접 눈을 봤을 때 첫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별게 다 있어요. 방사성도 감시하고요. 저 끝에는 이제 땅속에서 지진을 감시하는 애도 있고. 대부분의 것들이 자동화가 되면서 과거에는 뭐 남원이나 장수나 군산이나 이곳에 각각 기상대가 있으면서 거기서 사람이 밤샘 근무를 하면서 이런 관측을 수행을 해왔었는데요. 이 장비들이 자동으로 관측하는 체계로 바뀐 것이 큰 변화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Oh, I never learned to drive 'cause I'm scared of the. 무게가 되게 심했지, 오늘.
우리 전라북도에 관련된 예보를 만들게 되면 무엇 때문에 이렇게 밝힌지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얘기를 듣고 난 이후에 이제 제가 하는 일들은 이제 지자체 담당자분들, 이분들 연락을 드려서 이러한 이유에 대해서 좀 더 상세하게 이제 설명을 드리는 일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눈 날림이 있는 게 지금 현재 내일 기온이 영상으로 다 되는데도 지금 눈 날림은 저기 막 무주같이 높은데도 1차적으로 전국 각지에서 이제 관측을 하게 되고요. 국민들께서 많이 알고 계신 슈퍼컴퓨터가 이제 앞으로의 날짜를 이제 기상 상황을 예측을 하는 이제 수치 예보를 하게 됩니다. 관측 데이터와 이 수치 예보 결과를 가지고 이제 예보관님들이 이제 분석을 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주입니다. 토요일부터 날 기온이 좀 많이 내려가는 것 같은데 대전이나 광주 다른 지역은 어떻게 보시는지 이야기 좀 듣고 싶습니다. 수시로 대화를 하면서 각자의 과학적 근거를 서로에게 이제 설명하는 그런 시간을 자주 갖습니다. 그 이후에는 이제 정해진 이제 예보문이 나오게 되고 이 예보문이 이제 드디어 이제 국민들에게 전달이 되게 됩니다. 제 전공은 인공지진이 전공입니다. 2004년도에 일본 후쿠오카에서 큰 지진이 발생을 했고 한반도 전역이 흔들면서 우리나라도 지진에 대한 전문가들이 좀 필요하다 이런 의견들이 많아지기 시작을 했어요. 지진을 전공한 이제 특채자로 이제 입사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서 지진이 발생을 하게 되면 전북 지역의 14개 시군의 담당자분들은 전주로 연락을 주시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현재 발생된 지진이 어떠한 원인에 의해서 발생을 했고 향후 여진이 어떤 형태로 발생할지 이 지진에 의한 특성이 무엇인지 이런 설명들을 이 지역에 맞는 정보를 전달해 드리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하세요. 배울 점이 정말 많으신 분이시고요. 정말 위트 있는 분이시거든요. 같이 일하고 싶은 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활동이 기후변화를 일으켰다라는 이제 정의가 내려졌어요. 아주 극한의 날씨가 나타날 경우에는 예보관들도 이 데이터를 과감하게 믿고 위험성을 알려야 될 것인지 아니면 한 번 더 검토를 해야 되는지 많이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요즘 상황이 되는 것 같고요. 이로 인해서 예보관들이 진짜 1분 1초도 데이터에서 눈을 띄지 못하고 좀 어렵게 예보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고했습니다. 저 먼저 나가볼게요.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방송에 가서 오늘 예보에 대한 이야기를 또 해야 돼서 이제 방송국으로 갈 예정입니다. 전주 기상기청 우남철 사무관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예. 먼저 네. 오늘 일본에서 지진이 있었어요. 네네. 네. 오늘 오후 4시 10분경에 일본 혼슈 지방에서 규모 7.4의 지진이 있었고요. 이걸로 인해서 일본 기상청에서는 지진 내일 경보를 발령을 했습니다. 자동차 내비게이션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모르는 길을 갈 때 내비게이션을 켜놓고 가야 할 길을 정하듯이 기상 예보를 통해서 계획을 세우는데 도움이 되듯이 우리 삶을 살아가는데 자동차 내비게이션과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주에 발령난 게 한 2년 정도 됐는데 혼자 살다 보니까 주로 즉석밥에 냉동국 같은 거 녹여서 먹는 게 보통인데 이 근처에 관서 이사하면서 왔다 갔다 하다가 있어서 한번 우연찮게 들렸는데 독특하더라고요. 이제 고향이 이제 강원도 춘천인데 이제 야채순대 좀 먼저 여기는 이제 피순대라고 그래서 좀 더 맛이 좀 진한데 가끔 이제 혼자 관서에서 밥해 먹기 귀찮을 때 종종 들여서 먹고 있습니다. 이거 지금 제가 좀 빨리 먹지 않나요? 군의 식당에서 밥을 먹다가도 지진 발생하자마자 밥 숟가락 이제 띄워놓고 이제 올라간 게 한두 번이 아니라서 저희 예보관들이나 우리 지진 분석하시는 분들 보게 되면 밥 먹는 속도가 참 빠릅니다.
음식이라는 걸 딱 사람들이 생각날 때가 있는데 특히 요즘같이 추울 때는 뜨끈하게 국에 말아먹는 순대국밥이 요즘에 딱 맞는 것 같아요. 저희 업무에서 마지막으로 나오는 기상통보문 같은 것 같아요. 이런 음식 먹는 것 자체가 하루의 마지막을 마무리하면서 가장 최종적으로 할 수 있는, 접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업무 속에서 나오는 기상통보문이 저희 현재 이 소울푸드와 같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도 깨끗하게 한 끼 잘 먹었습니다. 전북이 전국에서 최초로 마을 방송 시스템으로 해서 폭염 영향 예보가 있으니까 어르신들께서는 야외 활동하지 마시고 시원한 곳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내 방송을 하기 시작을 했는데 그걸 들으신 어르신들께서 그 덕분에 햇빛을 피할 수 있었다라는 그런 말씀을 저희에게 해주시더라고요. 아무래도 가장 보람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저희가 항상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가 기상청에서 뭐 특보던 정보도 많이 만들어내는데 올해도 뭐 노약자나 어린아이들과 같이 꼭 필요한 사람들한테 저희의 정보가 전달되기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잘 살아야 지역이 살아난다. 우리 지역에서 새로운 꿈을 펼쳐나가는 청년 창업가들을 응원합니다. 우리 지역에 창업했어요. 오늘의 사업 아이템 궁금하시죠? 우리 지역 포항에 창업한 주인공을 소개합니다. 청년이 살아야 지역이 삽니다. 맞습니다. 자, 우리 지역의 청년 사업가들 정말 너무 신선하지 않습니까? 오늘은 여행 컨셉이라 가지고 이렇게 여행 복장을 입고 왔는데, 근데 시장이 왔어요. 시장. 따뚱. 이거 뭐지? 잠깐만 봐. 뭐가 안에 들어가 있네요? 요거. 야, 이게 이렇게 두르면 될 것 같고 다는 거 고래 모양 있어요. 손지도, 예, 지도까지도 이렇게 있습니다. 야, 뭔가 여행을 위해 준비를 딱 잘해 놓은 것 같은데. 요것만 있으면 여행이 가능하다는 얘기인 거죠? 포항을 더 깊게 여행하는 방법을 안내하는 여행 벤처. 모바일 앱을 이용해 비대면으로 포항 도보 여행을 지원하는데요. 포항 토박이 해설이 더해져 더 알찬 여행을 제공합니다. 이 축구 시장은 없는 게 없는 만물 시장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옛날에 이제 죽도에서 갈대밭에 이제 길거리에서 음식을 막 팔고 거래하던 것들이 이제 활성화되고 커지면서 시장이 형성됐다고 합니다. 특히 이 지금 뒤에 보고 계신 이 중앙 아케이드가 가장 메인 거리인데요. 이제 청년들이 와서 길거리 음식을 팔기 시작하면서 점점 활성화되기 시작했다고 해요. 이제 지금은 정말 다양한 먹거리들이 지금 배치가 돼서 판매가 되고 있고요. 길거리 음식 얘기를 들었으니 이 맛있는 거리를 그냥 지나칠 수 없죠? 골목을 또 따라가다 보면 왼쪽 단에 칼국수 골목이 있습니다. 칼제비 하나 주세요. 또 재밌는 게 칼국수랑 수제비 이 두 개를 합쳐서 칼제비가 또 유명하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드셔보시면 또 재밌는 경험일 것 같습니다. 구경도 하는데 귀에서 또 들리는 설명이 있으니까 훨씬 더 이게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네요. 휴대폰에서 얘기해 주니까 편안하네. 물론 좀 저 지문을 좀 못해서 그렇지만 괜찮아. 지도와 앱의 해설을 따라 천천히 걷는 여행. 알려주는 코스를 따라 풍경도 즐기고 먹거리도 즐기고 지루할 틈 없는 여행이 이어지는데요. 죽도시장을 거쳐 도착한 곳은 포항 운하. 이쯤에서 다시 해설을 들어볼까 하는데 쭉 진행하다 보면 어느새 안녕하세요. 네, 여행 재밌게 즐기고 계신가요? 아, 깜짝이야. 이분이다. 맞죠? 아, 네, 맞습니다. 아, 앱에서 저를 계속 가이드 해주신 분이 오늘 청년 창업가? 네, 맞습니다. 아, 예, 오늘 주인공. 아, 주인공 두 분. 지금부터는 비대면 여행 가이드에서 대면 가이드로 전환. 어떻게 이제 여행에 관련된 앱을 개발하게 되셨어요? 와이프 같은 경우에는 원래 관광을 전공을 했었고 저 같은 경우에도 문화기획 쪽 일을 좀 했었거든요. 자연스럽게 어떤 분야로 만들까 할 때 여행 컨텐츠를 만들어보자라는 생각으로 사업을 시작을 했었습니다. 저희가 이제 창업하던 시기, 그 동시에 이제 코로나가 딱 터져가지고
앱을 통해서 좀 이제 가이드가 따라다니지 않더라도 여행을 이제 좀 서포트 해줄 수 있는 컨텐츠를 한번 만들어 보자 라는 생각으로 앱을 함께 개발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이게 받았던 이게 패키지 그 또 팩이 있었잖아요. 그 여행 상품이 구성도 되게 좀 아기자기하고 예뻤지만 이름도 좀 어렵긴 했어요. 피 슬로우 트레이.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포항의 영문명 이니셜 P랑 그 다음에 느림을 뜻하는 슬로우 그리고 길을 뜻하는 트레이를 합쳐서 만든 브랜드 명이고요. 저희가 이제 포항을 느리게 걸으면서 이제 이색적인 여행 경험을 제공하는 트레킹 프로그램으로 만들었습니다. 두 가지 코스로 운영 중인데요. 한 가지는 이제 일출을 보고 해변가를 따라 걷는 선라이즈 비치 트랙이 있고요.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거요. 지금 하신 것 말고 이제 다른 한 가지 코스가 선라이즈 비치 트랙이고 지금 하고 계신 트랙 같은 경우는 포항의 원도심을 따라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선셋 어반 트랙입니다. 아, 그러니까 도심을 좀 위주로 해서 네, 돌고 맞습니다. 있는. 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해안도로나 이런 쪽으로 돌고 있는 거? 네, 맞습니다. 이야, 이게 또 이렇게 좀 패키지가 테마별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 거네요. 윤택경, 서민아 부부와 함께 포항 운하 이야기를 들으면서 도보 여행을 이어가는데요. 이번에 도착한 곳은 오래된 여관을 리모델링한 여행자 숙소. 오, 야. 오, 옛날 숙소를 이렇게 게스트하우스로 개조를 해놓은 것 같은데 되게 좀 분위기 있다. 여기 게스트하우스까지 운영하세요?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저희가 네. 여행 상품을 만들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여행 굿즈 형태로 또 여행 경험을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아서 굿즈도 만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공간에 지역 굿즈도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아, 예, 이렇게. 이런 거 해외여행 가면 꼭 사오잖아. 아, 네네. 오, 근데 이걸 또 자체적으로 또 제작을 또 하셨어요. 피슬로 트레일에 소개된 포항 명소들도 예쁜 굿즈로 만날 수 있는데요. 여행자 숙소와 기념품 편집샵 등 포항 지역 곳곳에서 판매 중이라고 하니 여행의 추억을 오래도록 간직할 수 있겠죠? 자, 이게 다는 아닐 거고 뭐 또 있죠? 다음 네, 코스.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가 다음 코스를 이동하는 도로를 쭉 따라가지고 송도해수욕장 쪽으로 쭉 이동해 볼 예정입니다. 아, 송도해수욕장. 알겠습니다. 원도심을 걷는 선셋 어반 트랙의 중간 지점 송도해수욕장에 도착했네요. 맑은 겨울 바다. 좋다. 이곳에는 또 어떤 이야기가 기다릴까요? 야, 이게 포항이 좋은 게 도심에서 이렇게 조금 이렇게 관광을 하다가 조금만 나오면 운하도 있지, 이렇게 바다도 있지. 야,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네. 근데 여기에 히든 포인트가 있다면서요. 그 네. 여행의 히든 포인트. 저희가 이제 피슬로 트레일 상품 안에 이제 소개해드리는 포인트 중에 하나인데 오늘 급비 아닙니까? 아, 그래도 오늘 또 오셨는데 제가 공개를 해드려야죠. 공개하겠습니다. 바로 뒤에 있는 이 장소입니다. 뒤에요? 네, 뒤에 잠깐 보시면은 뒤에 여신상이잖아요. 네, 여신상인데 좀 독특한 포인트가 몇 가지가 있어요. 이제 하나를 보시면은 여기 밑에 받침대 부분이 피읍으로 되어 있거든요. 아, 포항! 네, 포항의 피읍도 되고 아, 포항의 피읍. 네네, 평화의 여신상에 이제 피읍도 되죠. 아, 그러네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되고 또 오늘은 하나가 추가될 것 같은데 네. 포토존의 피읍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포토존? 네, 네. 잘 보시면은 이 네모 안을 한번 봐주시겠어요? 요 네모요? 네네. 우와! 이야! 야, 이 안에 작은 액자가 있어요. 와, 저 가운데 네. 저게 저 뭐죠? 다이빙하는 데는 거예요? 아, 네네. 송도해수욕장이 예전에는 모래가 이제 저 앞까지 있어서 저기가 수영을 해서 가는 다이빙대였거든요. 예, 근데 예. 지금은 이제 멀리 떨어져 있어서 갈 순 없지만 이 피읍 안에를 보면은 액자처럼 이제 저 다이빙대를 볼 수가 있습니다. 혼자 하는 여행도 추억으로 가득 채워줄 멋진 여행 상품이죠. 포항을 사랑하고 또 자랑하고 싶은 지역 청년들의 마음이 가득 느껴집니다. 쭉 돌았던 모든 그 관광지나 이런 데가 보면 뭐 또 우리 지역에 많은 상권들이 형성돼 있잖아요. 그분들하고 같이 제휴해서 뭐 그런 뭐 쿠폰이라든가 뭐 이런 시스템 만들어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네, 저희도 이제 포항에서 활동을 하다 보니까
포항의 다른 업체들과 같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들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는데 저희 키트 안에 오프라인 쿠폰을 넣을 수도 있고 또 앱상에 이제 뭐 사용할 수 있는 쿠폰을 넣어서도 이제 연계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걸 통해서 또 관광객분들이 혜택을 받으시면서 오랫동안 머무르실 수 있으면 좋겠고 또 재방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앞으로 그럼 계획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국내에서 다양한 컨텐츠를 만들다 보니까 생각보다 국내도 좀 더 깊게 들어갔을 때는 차별화될 수 있는 이야기들이나 컨텐츠들이 많이 있구나를 느끼고 있어서 이것들을 어떻게 저희가 가진 기술들을 통해서 좀 더 재밌게 즐길 수 있게 제공을 하고 또 이게 또 많은 분들한테 전달이 돼서 더 많은 분들이 재밌는 여행 경험을 가져가실 수 있게 노력하는 게 저희 앞으로의 계획입니다. 네, 정말 우리 지역은 이런 청년 사업가들이 열심히 성장하시고 지역을 사랑하셨을 때 발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우리 청년 사업가들 파이팅 한번 하면서 맞춰보도록 할까요? 네. 우리 지역의 모든 청년 사업가들 파이팅! 파이팅! 느리게 걸으며 깊게 만나는 포항. 새해엔 색다른 모바일 여행 앱과 함께 포항을 즐겨보는 건 어떨까요? 우리 지역에 창업한 청년들을 응원합니다. 다음 시간도 기대해 주세요.